자연에서의 이제 발전자는 구역 이런 경계를 나타내는데 우주에서의 그 원소 중에 111 원소가 있어요. 그111 원소 중에 기체가 22 원소, 그다음에 액체가 59 원소, 그리고 고체가 30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인체에 들어가는 미네랄 원소라고 그러죠. 미네랄 원소가 34 원소가 있고, 그리고 기체 원소가 수소, 질소, 탄소, 산소 네 개의 원소가 있죠. 그럼 이 4원소가 우리 생명에 관여를 하는데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질소는 무엇인가를 성장시키는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장부에서는 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물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수소를 계속 올려보내면은 폐로 올려보내면은 폐에서는 호흡으로 들어온 산소를 잡아가지고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를 결합해가지고 물을 만들죠.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또 골수로 들어가죠. 이렇게 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수소가 물을 만드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은 잎에서 그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면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하여 영양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뿌리로 내려보내고 줄기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서로 그 생명체가 살아나가는데 우리 몸에서의 탄소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는 비장에서 이 탄소를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는 비장에서 탄소로 만들기 때문에 비장이 엄청 중요하죠. 이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 작용은 비장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이제 알고 있지만은 산소는 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혈액을 운반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영양소를 세포의 하나의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태웁니다. 그때 비타민과 미네랄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거를 태우는데 그때 발생되는 열이 우리 몸의 체온이죠. 그래서 우리는 숨을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이 원소들이 4원소가 우리 몸에 우리 장부에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단전까지 호흡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단전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이 수소나 질소나 탄소나 산소가 회전이 안 돼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늘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잠도 잘안 오지. 또 혈액순환도 잘안 되지. 또 혈액을 만드는 과정도 안 되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